안녕하세요. 보양나무봉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잔뜩 찐뜨리니까 그 찌푸리 가지고 비가 올 것처럼 하면서 오지도 안 하고 아니십니까? 그렇게 속만 많이 됩니다. 중부지방에는 지금 비가 무척 많이 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남부지방에는 여기 지금 부양란에 있는 곳에는 이제껏 아직까지 비가 한 50mm도 안온것 같아요. 그냥 마른 장마에. 그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막 굉장히 막이 무덥고 짜증, 습하고 이러니까 짜증나고 이러는데, 난초는 정말 폭풍적으로 크고 있습니다. 오늘 난초 여행 78회차 난초 방송을 시작하면서, 그간 난초들을, 잘 이제 길러 가지고 지금 이제 폭풍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 찬스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도 지금 많이 지금 건조하게 기르면서 아니습니까? 지금까지 이제 와 가지고 이때 쳐다보니까 아니습니까? 완전히 아니습니까? 신화도 아니습니까? 막 쭉쭉쭉쭉 커 나오는 거 그런 거 이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장마 기간에. 그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물을 주지 말라 하고 이 장마 기간 끝나고 나서 잎이 잎이 어느 정도 다 자라고 나면은, 그죠? 자라고 나면은, 자라고 펴지고 나면 아니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물을 이제 주라고 아니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걸 이제 오해 못하고, 오해를 해가지고, 조금 물을 주고,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 아마 지금 후회하실 겁니다. 그죠? 신하들이 오그러져서 다시 아니습니까? 2차 신하라고 아니습니까? 물을 많이 주셨던 분, 2차 신하? 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아니십니까? 그죠? 난초들이 올해도 제대로 아니십니까? 자라지 못한 거 그죠? 끝까지 부양과 같이 아니십니까? 믿어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은 좋은 취미가 되었을 건데 아마 또한해 올해 농사 아니십니까? 잘 지으셔가지고 주위 분들 아니십니까? 유튜브 하시는 분들 이래가지고 말씀 또잘 들으셔가지고 망쳐가지고 저희 망쳐가지고 그래서 근데 저희 요리 이제 지나가면서 난초를 보여드리기 전에 잠깐 제가 작은 제만의 공간 그죠? 여기에 이게 한 100평 정도로 제만의 공간은 아니십니까?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쭉 오시면은 언제든지 아니십니까? 열대 우림을 그릴 수 있는 진짜 정말 제가 이루고 싶었던 거 아니십니까? 그걸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가니까 정말 보람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 오시면은 그냥 말 그대로 어떤 분들이 아니십니까? 그죠? 곰이나 뱀이 나올까 싶어가지고 무서울 정도. 그런데 바닥은 한번 봐보세요. 깔끔하게 잡초 푸는 방울은 없습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뭐 언제든지 오셔도 위생적으로 아니십니까? 아주 깔끔하게 잘 정리되어 있는 곳이 바로 부양란입니다. 부양란이기 때문에 항상 저희들은 이게 오시면은 그죠? 여기 깔끔하게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따 이게 꽃 많이 붙어 들어온다. 이제 지금은 난초들이 그냥 다 이제 지나가고, 그죠? 지나가고, 그렇게 이제 그 새로 이제 성장 주기를 접어들어서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도, 지금은 뭐 별 좋은 건, 밟는 그런 건 없고, 지금 관엽들, 그죠? 와. 이게 왜 전진 잘라내 버리고 나서 했으면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게 뭐 이게 왜 이렇게 비싼 줄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여기 한번 봐보세요. 그죠? 이게 왜 이렇게 비싼 줄 그걸 모르겠어요. 저는 이래가지고 한 마디에 130만 원 했을 때 저희 집에 찾아오시는 분 젊은 새댁이한테는 저희들이 30만 원 이상에 팔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너무 이제 식물 하시는 분들이 제가 일본에 한 10년 전에 갔을 때, 한 요거 정도 된거 아니었습니까? 요거 정도 된 거, 한 5만 원, 우리나라 돈 5만 원, 7만 원 주고 샀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저는 그 가격을 알기 때문에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이제, 저희들은 하지를 못했는데, 오시는 분, 그 젊은 새대기들을 하고 젊은 분들이 얼마나 이래가지고 꽃을, 저거 몬스테라 알보를 뭐가 가지고 싶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진 않고 한마디에 산모에 싹을 트여가지고 저희들 거의 그 30만원에 일반분들 지난해에 130만원씩 하고 이럴 때 부산에 그 부산에 그게 어디입니까? 미래화에 가니까 130만원씩 막 150만원, 300만원 이렇게 붙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30만원 이상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또 잘 길러가지고 또 저한테 있으면 다시 그죠? 다시 그 다 보여 그 가지고 오셔가지고 또 대척은 또 돌려주시네요. 돌려주셔서 잘 키워가지고 고맙다고 돌려주시고 했습니까? 그게 상구상교가 했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저도 이래가지고 갑자기 몬스테라 알보 부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저기 많이 붙어 있습니다. 이거 지난해 그 지난번에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까? 저거는 이거는 저희들이 팔려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구매하러 오신 분이 다른 분하고 다른 가구 이제 이래 가지고 그 바꿔 가시는데 지금 여기 보이죠? 이거는 잘 기르면 꽃대가 될 것 같아요. 밟아 한번 봐보세요. 우리 부양에 이제 드디어 이제 계란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죠? 계란이. 계란이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한 8월달 넘으면은 아마 계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란이 되고 이런 것 때문에는 조금 다른 안원하고 차별화 두기 위해서 했으면 저희들은 그렇게 이제 저희들은 길러가지고 순화되고 모든 게 아니십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아니십니까? 저희들은 잘 판매를 안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노빌리 한번 봐보세요. 엄청나게 커져 올라옵니다. 세력 한번 봐보세요. 그죠? 이때까지 이 노빌리오는 보이드리진 않은데, 요, 지금, 참고로, 노빌리오도 이래가지고, 그거, 키우는 성장을 아니십니까? 하는 걸, 그거, 이게 아직까지 한번 제가 이래가지고 정확하게 이제 이래가 방송을 내보내고 아니십니까? 그죠? 이게 키우는 배양팁을 드리지는 못했는데 올해는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 내년부터는 노빌리오도 키우는 배양팁을 아니십니까? 저희들이 부양에서 제가 키우던 노하우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하도록 해가지고 아무쪼록 대한민국에 전 세계가 부러워할 수 있는 양난 아니십니까? 그죠? 부흥을 일으키는 아니십니까? 그런 대한민국이 되도록 하고 제가 그 선두주자에 서겠습니다. 서서 열심히 해가지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안다입니까? 그죠? 다른 데 아니십니까? 이 결과가 모든 게 결과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죠? 결과가 그죠? 다른 데 아무리 입을 잘 떠들고 잘 포장을 잘 하더라도 결과가 나쁜데 아니십니까? 어떻게 자기들이 아니십니까? 그걸 주장을 하겠습니까? 결과가 보이는데 사람들은 여기 오시는 분들은 사장님 다른 거 그런 거 개의치 마시고 열심히 해주시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그 사람들은 결과를 못 봐서 그런 거고 결과가 여기 다 보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믿는다는 거예요. 오셨던 분들은 그러기 때문에 저는 또 열심히 그분들 아니십니까? 말씀 잘 전해 듣고 열심히 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이게 부양 토분이 좋은 그거 부양 아니십니까? 그죠? 여기에 보시면은 아래 나중에도 보시면은 말씀드리는 부양 토분이 좋은 이유가 여기 보시면은 부양 오키드 월드라는 아니십니까? 뒤에 딱 그게 있습니다. 요거는 바깥에 아니십니까? 바깥에 커튼 아니십니까? 모방을 짝퉁을 만들 수는 있어도, 우리 안에 도장 노구가 들어가 있는 아니십니까? 이거는 진품은 어떻게 아니십니까? 그걸 누가 아니십니까? 진품을 모방을 침범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을 선택하시더라도 아니십니까? 그죠? 굳이 아니십니까? 내가 좋은 꽃들 심어가지고 기르는데, 좋은 화분에 심으셔야 되겠죠? 그죠? 진짜 명품 화분에 심으셔야 되겠죠. 심어가지고, 저희들은, 지금 1년에 분을, 몇천 개, 몇만 개를 만들면서, 저희들은 판매하려고 만드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예쁜 꽃 심어가지고 잘 자랄 수 있도록 아니겠습니까? 저희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오늘날 부양란 농원이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데 신화 올라오는 거 한번 봐보세요. 이게 올해 2차 신화 다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부양토분에 이렇게 심으니까 2차 시나 이래 빵빵하게 여기 나중에 8월 말 돼서 했으면 자리를 잡으면 우뚝 자리를 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그러면은 완전히 했습니까? 한 바구 그한 화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내년에 했으면 이게 뭔가 하더만 잘 자라는 거더만 또 특대로 또갈수 있는 거예요. 이 부양대차인데 특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번 장마가 끝나고 나면은 중짜에서 대짜로 갈아 심어야 될 화분이 지금 한 2, 300개를 안 했습니까? 그렇게 심었는데, 우리 부양의 장소 공간이 협소해가지고, 부득이 또 내년에 했습니까? 저희들이 온실을 또 지어야 돼요. 온실을 또 지어가지고, 저희들은 뭐, 굳이 안 했습니까? 그죠? 뭐, 잘라서 판매하진 안 하겠습니다. 뭐, 굳이 원하시면은 나중에 이제 잘라가지고, 세 발브나 네 발브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판매를 하지. 그것도 이제 거의 순환을 다 시킨 상태에서. 그냥 바로 잘라가 파는 게 아니고. 그죠? 그렇게, 그 모든 걸 아니습니까? 이게 그 나눔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들을 책임을 져야 되는데 왜 소비자들이 아니습니까? 그죠? 하는 거. 요즘 한간에 아직 요즘도 이래도 직구해 가지고 저쪽에 나눔에 있습니까? 판매를 하는 거 그분들도 정말 아니습니까? 그죠? 직구는 하는 거는 좋지만은 사실 아니습니까? 자기가 기르기 힘든 거를 갖다가 왜어그 소비자들이 아니습니까? 그렇게 이제 그 고통을 줍니까? 그리고 뭔가 안 하다면 또 거기 사신 분들도 아니습니까? 한번 죽여 봤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죽여 봤으면 되지. 또 이제 힘들게 아니습니까? 그리 이제 뭐또 힘들게 또 이제 그는 고향이 이제 시작되는데 되드리기면 아니습니까? 그죠? 난원에서 순화가 다 끝난 그냥 같은 조금 뭐 순화시키는 과정에서 이제 비용이 발생하겠죠? 그죠? 비용이 발생하면은 그 비용을 조금 지불하더라도 안 죽일 수 있는 난원을 사시 아니습니까? 그게 오랜 취미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야, 이 노빌리 한번 봐보세요. 이게 이어도 가지고 여기도 지금 쳐다보면은 자 지금 꽃 피고 나서 신화 올려가지고 지금부터 이제 살을 찌우기 시작합니다. 찌우는 것도 뭐또이 저는 저번에 포켓볼 정도 되는 그 아이예요. 그 아이라 가지고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은 금방 또 살이 찔 거예요. 찌 가지고 또 내년에 아니십니까 아마. 꽃들 한 바구리 아니십니까? 그렇게 이제 피울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인데, 저쪽으로도 한번 돌아볼까요? 이쪽에 갔다가 올까? 저희들, 올해, 이쪽으로 돌겠습니다. 이번에는 난초 여행 78회차는 또 이래가 과습으로 이래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을 주지를 않겠습니다. 얼마 전에 비가 올때 아니십니까? 한번 죽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들은 뿌리가 잘 내리고 이래 가습에 그 하기 때문에 아니습니까? 물을 주지 않고 아마 요 장마가 끝이 나고 나면 한번 아니습니까? 살짝 죽이겠습니다. 주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요래 가지고 뿌리 신화가 2차 신화가 올해 1차 신화 났고요. 그죠? 2차 신화가 이 정도 자랐습니다. 2차 신화가 이 정도 자라는 거면은 이게 물을 많이 주면은 얘들이 뿌리를 잘안 내려요. 그러기 때문에 신화도 빨리 자라지를 안 하고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배양병에 나온 아이들은 엄마 영양이 없기 때문에 그죠? 물을 4, 5일에 한 번씩 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한 번씩 현관에 이제 이래 가지고 저한테 문자나 이렇게 이제 전화가 오시는 분 이래 가지고 습한 날 어떻게 물을 주라고 그러는데 그죠? 그거는 모르는 말씀이 아니십니까? 신화잎을, 우리는 저희들은 신화잎을 다 키우기 때문에 습한 날 물을 줍니다. 그리고, 보통 분들은 아니십니까? 그죠? 그걸, 어릴 때 물을 많이 주니까 신화가 안 나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온도가 나오니까 아니십니까? 뿌리가, 신화가 난 거예요. 그때 이제 또 자기들이 물을 줘버리면 과습으로 이제 망가지겠죠? 그러니까, 저희는 보통 아니십니까? 그죠? 1, 2월 달부터 아니십니까? 4월 달까지 거의 물을 안 주고 말리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신화가 빨리 났어 아니십니까? 성장을 이래가지고 다한 상태에서 또, 물을 주니까 아니십니까? 2차 신화를 한번더 받아가지고 아니십니까? 그죠? 한번더 받아가 그분들하고 똑같이 2차 신화 1년에 두 발브를 한번 발브를 더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나니까 아니십니까? 그죠? 거의 이제 저희들은 이 장마 기간에 이제 물을 주는데, 이 야생에서 한번 봐보세요. 사람이 가서 물을 주겠습니까? 그죠?
신화가 여름에도 거기도 고온 다습한 곳이에요. 신화가 성장을 다 하고 나면은 물이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물을 주고 이제 그래 하는데, 신화가 늦게 난 상태에서 물을 주니까 당연히 신화가 물러버리죠. 그거는 그죠? 그런 게 신화가 다, 지금 상황에서 신화가, 그죠? 늦게 나오는 아이들은 어느 정도 아니었습니까? 섭벌 유지만 시키면서, 주위 섭벌 유지, 요즘은 뭐, 주위 섭 유지를 안 시켜줘도, 막, 그냥, 막, 한 70~80% 이상이 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굳이 아니었습니까? 물을 줄 필요도 없지만은, 신화 자랄 때는 물을 안 주는 게 좋아요. 그러다가 신화가 다 자란 아이들은, 이래가 바깥에 비가 오는데 얘네들도 아니었습니까? 그죠? 우리도 사람도 아니었습니까? 바깥에 비 오는 걸 알고 있고 얘네들도 바깥에서 비가 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아니었습니까? 물을 안 드는 안 주는 것 때문에 거의 고통이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아니었습니까? 신화가 잎이 다 성장이 다 되고 나면 성장이 다 되고 나면은 요 정도 요요 정도 요요 정도 이래 가지고 쭉 해가지고 잎이 자라고 나면은 물을 주세요. 이렇게. 그래야 살이 찌죠. 살이 쪄가지고 아니었습니까? 그래가지고 꽃이 나올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는데 또 물을 안 주면은 또 아니었습니까? 이 아기들이 그러니까 물이 필요를 하기 때문에 물이 필요를 하려고 그 물을 이제 흡수를 하려고 하는데 뭐가 필요하죠? 뿌리가 그죠? 뿌리를 내기 위해서 또한 마디를 또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 하다 보면은 신화가 성장을 다 하기 전에 또 이제 신화가 아니었습니까? 또 이제 그게 되는 거예요. 잎이 이렇게 반듯하게 이렇게 펴진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펴지는 상태에서 물을 이제 줄때 계속 이제 주가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장마 끝나고 나 8월 한 9월 중순까지 아니었습니까? 조금 있다가 이제 물을 주기 시작하면은 그러면은 이게 꽃이 나오는 아이들도 이게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니었습니까? 더 이상 물을 신화잎이나 꽃잎이라 가지고 안 만들고 이 세력 자기들이 발버둥을 붉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아니었습니까? 이제 그게 되는 것 같으면은 물을 이제 조금 이제 온도가 떨어지고 이게 이제 그 차이 건조해지기 시작하면은 얘네들이 이제 그때는 알기 시작하고 아니었습니까? 꽃눈을 내미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조금 어느 정도 건조하게 기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왜 부양에는 비 오는 날물 주지요? 이렇게 묻는 이유, 그 답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그죠? 모든 식물이 이래가지고 비가 올때 아니었습니까? 습도, 그죠? 모공을 다 이런 비가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니었습니까? 자기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때 이제 이래가지고 물을 주는 건 폭발적으로 아니었습니까? 그죠? 아까도 말씀드리지만은, 야생에서는 사람이 가서 물 주지 않는다. 자연이 물을 주기 때문에 아니었습니까? 그죠? 잎이 이렇게 다 성장되고 나면은 물을, 수태가 약간 아니었습니까? 그쳐질 정도로 해가지고 물을 충분하게 주세요. 주면 아니었습니까? 이게 발부가 폭발적으로 클 겁니다. 폭발적으로 크고, 저희들도 지금 계속 이래가지고 발부가 이제 살이 이제 이래가지고 계속 물 주는 거 동시에 아니었습니까? 살이 쭉쭉쭉쭉 붙어가기 시작합니다. 붙어가기. 많이 이제 좋아졌죠. 전에는 잎이 노래서 보도 못 했는데 지금은 아니었습니까? 물을 주면 주는 것만큼 아니었습니까? 발부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한번 봐보세요. 요거는 물을 안 주니까 이래 2차 신화가 나 붙었는데 2차 신화가 또 이래가 붙으면 이게 또 고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너무 일찍 줘가지고 2차 신화를 받아가지고 일찍 요정 2차 신화 받은 건 요정도 자라야 되는데 이제 요거 이걸 키우다 보니까 물을 안 주다 보니까 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하리 만큼 가을에 가정에서는 일반 베란다에서는 봄에 있으니까 베란다 문꼭 닫으시고 아니면 주위 섬만 이래가 신화만 잘 키우세요. 잘 키워가지고 여름 장마 때 아니었습니까? 똑같이 물 주면은 폭발적으로 크기 때문에 그렇게 내년에는 그렇게 꼭 합니다. 올해 이제 이래가 호되게 당해 보셨다 아닙니까? 그죠? 지난해는 너무 물을 이래가지고 안 주는 타임에서 아니었습니까? 제가 일주일에 1분 해가지고 죽이진 안 하고 살려주고, 올해는 2주에 한 번씩 내가 물을 주라고 그랬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더 혹독하게 기르는 방법을 또 이제 제시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었습니까? 거의 물 주기 3년이라고 아니었습니까? 물 주기 3년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렇게 이제 가면은 물 주는데 한 3년 정도 터득이 될 거예요. 터득이 돼가지고 한 번에 저희들도 다 이래가지고 갈기들이가 습득이 되면 좋겠지만은 이 복습을 해가지고 한 3년을 걸쳐가지고 그렇게 하셔야 잘될 겁니다. 잘 되기 때문에
아무쪼록 난주여행 78회차 난주여행은 저희 부양에는 물 주지 않고 지나갑니다. 지나가기 때문에 주위에 섭이 많고 아니십니까? 아직도 2차 발부, 2차 신화에서 뿌리가 내리고 잎이 피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뿌리가 내리고 수태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내려가지 않기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을 주지 않고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지나가고 요 장마가 끝이 나고 잎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은 저또 물폭탄 식으로 아니겠습니까? 들여다 부을 겁니다. 야, 한번 봐보세요. 이게 부작도 이렇게 아니겠습니까? 발부가 커질 수 있다는 거, 빵빵하게 얼마나 커집니까? 그죠? 부작도 이렇게 발부가 커집니다. 물 조절만 잘 하시면은 부작도 이렇게 발부가 엄청나게 커지가 갑니다. 여기 한번 봐보세요. 부작도 이제 지금 이제 살이 찌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작도 발부가 무조건 커집니다. 엄청나게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아니십니까? 어렸을 때물 주는 거 애지중지 아니십니까? 그죠? 그렇게 하시면은 난초는 망가집니다. 망가지기 때문에 물은 대드리기면은 적절한 시기, 그죠? 성지신화 성장할 때는 물을 주지 않는, 덴드로빔도 마찬가지. 지금 보니까 덴드로빔도 마찬가지로 물을 많이 줘가지고 초파리라는 톡톡이라든가 했으면 이거는 습하면은 무조건 생기는 그 벌레들이에요. 조금 건조하게 기르면은 뿌리가 엄청나게 많이 자라가지고 원래 난초는 아니었습니까? 난초는 이게 그 우리나라 기후에서는 5월달까지는 저희들이 5월달까지는 거의 물을 주지 않습니다. 이그어 되도록이면 아니었습니까? 한 달에 한번 정도만 물을 주고 아니었습니까? 물을 주지 않습니다. 물을 주지 않는데 뭐이 어떤 분들은 뭐 3일에 한 번씩 호수를 갔다가 막그 뿌리신 분 아니십니까? 그죠? 얼마 전에 이래가지고 또 저희 집에 이래가지고 간지석극을 하나 들고 오신 분도 아니십니까? 보니까 물을 많이 준 거예요. 저희들은 물안 주고 아니시면 뿌리 잘 길래가 잘 내려나면 아니십니까? 그죠? 또잘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덴드로비움도 어느 정도 신화가 성장해가지고 신화가 뿌리가 내린 상태에서 물이 많이 필요한 거지. 신화 성장할 때물 주고 나면 아니겠습니까? 뿌리가 나눌 수 있는 부분에 하얗게 되면은 절대 아니겠습니까? 뿌리도 안 되고 아니겠습니까? 초파리라든가 톡톡이라든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벌레들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물을 안 주면은 어떤 현상이 되나 그러면은 또 다른 병이 옵니다. 거미줄 응애라고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게 물을 습을 이제 그 건조하면은 그게 또 옵니다. 그게 오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결석곡하고 뺀소니하고 또 뭐지 몇 가지 내는데 이게 그런 아이들이 거미줄 응애가 올 때는 아니십니까? 보면 그 여름에 물을 안 주고 신화 자랄 때는 아니십니까? 그죠? 한 달에 한 번씩은 잎 뒷장이 아니십니까? 잎 뒷장으로 그걸 농약을 살포를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잎 뒤를 다 깔아 먹이기 때문에 나중에 잎이 노랗게가 말라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어떤 떨어져가 없어지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또 덴드로비움 건조를 할 때는 몇 가지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뺀소니하고 니트이 후루룸하고 또 종결석곡, 그죠? 그 배추석곡 또한 개가 정도 또 있는데 그 첨도진석곡 이런 아이들이 그 아이들을 굉장히 많이 뜯어먹어요. 뜯어먹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신화 성장을 할 때는 한 4월달까지는 괜찮을 거예요. 4월달 이후는 한 달에 두번 정도는 잎 뒤에 있습니까?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고 나중에 여름에 지나고 나면은 여름 지나고 나면은 7월 8월에 물을 많이 줄 때는 잎 뒤장에다가 있습니까? 잎 뒤장에다 내려가지고 한번 싹 깨끗하게 씻어주면 아니십니까? 그거는 전혀 그런 병이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쪼록 난초여행 78회는 물 주지 않고 보온다습에서 저희들이 저번 주에 살짝 한번 죽기 때문에 뭐 너무 이제 해서 슬쩍 죽기 때문에 올해는 이번에는 주지 않고 지나가겠습니다. 지나가고 신화가 성장을 하고 나면 물을 주시고 신화가 잎이 버리지는 않는 상태, 뿌리가 내리지 않는 상태인데 그러면 안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후 또 다시 내일 판매 방송은 할지 안 할지는 아니었으면 저희들이 생거 조금 고려를 해보고 지금 난초가 지금 자라고 또
하게 되는 것 때문에 많은 양은 들고 나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교배종 아니습니까? 그런 거 이제 조금 가지고 나가고, 버진이라든가 아니습니까? 이런 거몇개 들고 나가가지고, 워크레나, 그러니까 워크레나나 노빌리, 워크레나를 좀 잎이 성장해가지고, 다 지금 그 뛰었던 아이들만 제가 들고 그한 몇점 들고 나가 보겠습니다. 내일 난초방 밤에 방송을 당초는 안 하려고 했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간은 정확하게 제가 어떤 시간에 뭐 될지는 모르겠는데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또 장마도 쉬고 운전하시는 분 그죠? 안전운전 하시고 이 너무 습한 날 아니십니까 그죠? 뭐또 조금 뭐 무리하게 아니십니까 또뭐그 하시다가 뭐 봉변 당하시는 일 없고. 아무쪼록 이래가지고 오늘 또 이래 비 온다고 막 이래 카들리아 바깥에 다 내려놓으시니까 카들리아 다 무너집니다. 빨리 들으세요. 그리고 난주 여행 78회 여기서 오늘은 종료하는 걸 하고 아무쪼록 장마 때 아니겠습니까? 뭐 건강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79회차 방송까지 아니십니까? 건강히 계십시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